뭐 집값 하락 전망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피부로 이제 느끼는 거죠. 앞으로 집값이 얼마 동안 조정이 받을까요?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앞으로 집값은 최소 한 4년, 5년까지는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추정해 보건데 23년부터 가파르게 내려갈 것 같죠. 그리고 23년, 24년, 25년 집을 사러 들어가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6년, 27년 혹은 그 이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5억짜리 집이 20억이 됐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한 15억, 16억으로 뭐 이제 내려왔죠. 근데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게 23년, 24년이 되면 23년 되면 뭐 24년 말쯤 되면 뭐 10억 언저리로 내려오겠죠. 24년 되면요. 24년에만 7억, 8억, 24년에 한 8억쯤 될것 같습니다. 25년에는요. 뭐 5억, 6억 다시 되겠죠. 뭐 2014, 2015년쯤에 가격으로 내려올 거라고 이제 저는 조심스레 전망하는 겁니다. 뭐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더살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가 되면 이제 또 다시 줄 세우게 하겠죠. 뭐 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에 사람들 엄청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떼거지로 이제 몰려다니겠죠. 뭐 아르바이트 한다, 줄세기 알바 한다, 알바 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줄쫙 세우겠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래 절벽이 아니라 거래 실종이죠. 거래 실종. 앞으로 이러한 거래가 없는 기간이 최소 4, 5년 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뭐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가격이 다시 살아났다 어쩐다 이러면서 조금씩 뭐 매물을 이제 대폭 가격을 낮춰서 사는 사람들도 생기긴 하겠죠. 근데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말이 뭐냐? 집은 앞으로 주거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못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뭐다? 투기할 때다. 그리고 집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집을 안 사야 된다. 집을 사는 걸좀 두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값 하락 전망이 저렇게 계속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고편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최소 몇 년간, 최소 4, 5년간 집값은 뭐 계속 내려가지만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가니까 괜찮네, 사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아예 그냥 관심을 끌 거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2022년 올렸죠. 23년도 올릴 거죠. 24년도요. 2024년에도 또 올리거나 아니면 높은 상태로 유지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미국이 2022년 연말에 4.5% 만들고 2023년에 6.5% 이상 올릴 것 같다. 6.5에서 한 7% 정도까지 혹은 7% 중반까지 올릴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2%까지 가겠다고 계속 채찍질 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자기들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미국 우선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23년, 24년, 25년까지 거래가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건설업계에서 뭐 정부가 매입해줘야 된다 어쩐다 뭐 아무리 떠들어댄들 뭐 집값이 쉽사리 안정되기는 쉽사리 부동산의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당분간은 최소 몇 년간은 집값이 조정되고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인 거죠. 금리가. 시중금리 2% 초반이 든게 지금 벌써 한5% 되잖아요. 5%. 연말되면 뭐6% 될 거고 내년되면 8% 될 거고 내후년되면 10% 되는 거죠. 10%.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4억을 대출했습니다. 4억을 대출했고 원리금이 뭐한 130, 40만 원 이렇게 되다가 4억을 대출해가지고 40년 만기로 해서 원리금을 한 160만 원, 170만 원 내다가 이제 이게 8% 되면 그냥 원리금이 280만 원 되는 거죠. 가능할까요? 그걸 감당하는 게 감당하기 어렵죠.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 뭐 집값이 그 때문에 더 내려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뭐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많이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을까? 별일 없을까? 뭐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뭐 집값 하락이 계속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뭐 지금 집값 하락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50대 60대들은 70% 후반으로 집값 하락 전망을 한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온 경험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파악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기다리면 집값이 원하는 가격만큼 내려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뭐 앞으로 주가도 마찬가지로 주가지수도 내릴 거라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넘으면 됩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은 경제는 심리도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쉽게 함부로 뭐 욕심 부리고 탐욕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건 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2020년, 2021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19년에도 높다라고 해서 조정이 될 여지가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그냥 거품이 이만큼 돼버린 거죠. 뭐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그 거품이 꺼지는 건 기정사실이다. 1990년 초반에 일본의 거품 붕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거품 붕괴가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암울하고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해? 안 좋은 얘기잖아. 너 목적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뭐냐? 현실은 차갑고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견딜지 궁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한 궁리, 그러한 대응들이 꼭 있어야겠다. 절대로 뭐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하게 됩니다. 왜냐?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 거죠. 저도 겁나는 거죠. 뭐 폭등한 만큼 내려가면 뭐 이제 정상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3년, 4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고민과 그 대안 마련 그리고 구상이 우리의 삶을 그래도 좀 지켜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쉽게 돈 빌리고 쉽게 돈을 몇 억씩을 버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은 환상이고 기대이고 욕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현실을 좀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